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2018년 서울시 서초구 사회학술대회 2018년 11월 4일 서울 성모병원 본관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이날 제가 보험규정위원 상하복부 스캠프 강의를 맡았습니다. 강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이 강의 범위가 너무 넓었기 때문에 제가 이 프리뷰 시간으로 이 자세한 해설을 이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고자 합니다. 이날 강의에 참석하시는 분이나 또는 부득이 참여하지 못하신 선생님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이어서 오늘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의가 했는 것이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어서 라이트 서브코스탈 스캔을 설명드립니다. 라이트 서브코스탈 스캔은 라이트 포탈빈, 레프트 포탈빈 이 양 포탈빈이 이 장축상을 길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여기 복측에 보이는 인트라파틱 마일닥트도 관찰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이제 당겨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정밀 초음파 영상에 들어가는데 영상에서 중요한 것은 이 포탈비엔에 혹시 스롬보스가 생기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HCC 중에서 매시브 타입 HCC나 또는 디퓨저 타입 HCC는 간에 종괴가 보이지 않고 이 포탈 베인의 튜머 스롬보시스 먼저 발견돼서 그걸로 이 종양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 라이트 서브코스탈 스캔입니다. 요 영상에서는 이 보시면 프로브를 갖다가 요 스캔법이 위치입니다. 탐척자를 세우면 안테리어 엠피를 5번 포탈 베인이 보이고 프로브를 눕히면 6번, 7번이 보이죠. 프로브를 세워서 5번을 보고 프로브를 좀 더 우측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렇게 프로브를 세우면 6번, 포스레 임피리어 프로브를 눕히면 포스레 슈페레 7번이 잘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탐척자를 눕혀버리면 라이트 리브의 도움 부분이 자세히 잘 관찰이 됩니다. 이렇게 탐척자를 눕히는 그 스캔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캔입니다. 저 보시면 요 위치가 되죠. 보통 7번 늑간 부위가 됩니다. 7번 늑간 여기서 보는 것은 안테리 인페리어 5번 포탈빈 그 다음에 안테리 슈페리어 8번 포탈빈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횡경막 쪽으로 가는 포탈빈은 포스테리어 포탈빈입니다. 포스테리어 슈페리어입니다. 여기에 라이트 헤파틱 빈이 잘 안 보이지만 라이트 헤파틱 빈을 경계로 안테리어 포스테리어를 나눴죠. 그리고 안테리어 중에 이 GB 쪽으로 가는 것은 안테리어 인피리어 이 프로브 쪽저 횡경막 쪽으로 가는 것은 안테리어 슈페리어 8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횡경막 쪽으로 포스테리어 쪽에서 횡경막 쪽으로 가는 것은 포스테리어 슈페리어에 됩니다. 다음에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캔에서 하이라테랄 그게 이쪽에 스캔이죠. 요 스캔은 우리가 라이트 헤파틱 빈을 찾고 라이트 헤파틱 경계로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횡경막이 이쪽이니까 횡경막 쪽은 안테리어 슈페리어 프루브 쪽은 안테리어 인피리어 이쪽은 횡경막 쪽이니까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포스 인피리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렇게 뒤쪽에 됩니다. 다음에는 라이트 인코스컬 스캔 쪽에서 라이트 프랭크 쪽이죠. 프로브를 쭉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6번의 로우 포션을 보고 이쪽이 이제 블라인드 에리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키드니 에코와 라이트 키드니 콜텍스와 에코와 리브 에코의 대조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찰하는 게 첫째는 리브의 에코하고 키드니
콜텍스와 대조합니다. 리브 에코는 정상 히든 에코보다 조금 더 높거나 비슷한데, 만약에 리브 에코가 라이트 키드니의 콜텍스보다 훨씬 높다면 이거는 패티 리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키드니가 정상이라면 리브의 마진이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는데, 리브가 라이트 키드니 로폴보다 훨씬 위쪽으로 갈 때는 이것은 헤파토메갈리를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담낭 초음파 검사입니다. 담낭은 이렇게 TV 포사에 위치하죠. 그래서 담낭 골브레더, 푼도스 바디 네이기고, 요 시스틱 닥터를 통해서 코먼 헤파틱 다이 닥터하고 연결돼서 코먼 바일 닥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인트로발 피슈, 메인 인트로발 피슈 아래에 지비 포스 안에 지비가 위치하게 됩니다. 지비의 구조는 타워닝이고 서양배 모양 또는 가지 모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푼도스 바디 인푼디블룸 내로 나누게 됩니다. 장경은 7-10cm, 단경은 3-5cm 정도 되겠습니다. 담낭벽은 해부학적으로 점막층, 근육층, 근육주위층, 장막층으로 구성됩니다. 소화관과 달리 점막, 근판, 무스큘라리스 무코사와 서무코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담낭이 공복시에 정리될 때 한 층의 선상 고액코로 보이는데, 요 고액코는 이 점막 근육주위층입니다. 근육주위층이 고액코로 보입니다. 그리고 담낭이 이제 두꺼워졌을 때, 이디마토스체인지 될 때는 내측의 1층은 점막층이고, 두 번째 층은 이제 근층이 되고, 바깥층은 고액코는 근육주위층과 장막층이 되겠습니다. 담낭의 위치는 위치를 찾는 방법은 미들 헤파틱 빈을 기준으로 찾거나, 또는 레프트 포탈 빈, 라이트 포탈 빈이 만나는 부분에서 프로브로 뻗쳐가는 이 선상 고액코, 메인 인트로발 피슈를 기준으로 담낭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 위치에서 탐촉자를 세우면 지비가 관찰이 됩니다. 가끔 이제 초음파 검사할 때 지비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경우는 역시 콜레시스테토미, 담낭 절제술 후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담낭이 돌로서 가득 찬 담낭이거나 퍼스린 지비거나 담낭벽이 석회화된 퍼스린 지비, 또는 담낭 안에 에어가 차 있거나, 또는 인트라루미날에 에어가 있거나, 그 다음에 식후 담낭이거나, 또는 이제 하일랄 부분에 옵스트럭션 데가 바일이 지비로 저장되지 않는 경우나, 드물게는 선천성으로 무행성일 때는 담낭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 콜레시스테토미니까 지비가 보이지 않고 지비 부위에 이렇게 지비 포사 부분에 팻이 관찰됩니다. 돌로 가득 찬 담낭입니다. 그래서 담낭에 섀도우가 동반되고, 여기 돌입니다. 담낭 내. 그래서 담낭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는 이제 포스렌 지비, 지비에 이렇게 지비백을 둘러서는 석회화가 생긴 경우입니다. 스캔법은, 담낭 스캔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라이트 인터코스 스캔이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 서브코스 할 때 라이트 롱기튜디널 스캔, 라이트 트랜스버스 스캔입니다. 담낭 검찰 때는 컨벡스 프로브로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체인은 슈파인 또는 레프트 라테랄 데코피스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담낭의 롱액시스, 숏액시스를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캔입니다. 여기에서는 담낭의 경부학을 관찰하는데 용이합니다.
그러나 담당 저분은 이게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에 갈리거나 또는 저분의 장한 가스로 인해서 예, 관찰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스캔은 라이스 오브 코스탈 스캔. 요 스캔은 이제 서브코스탈에서 프루브의 각도를 조절합니다. 프루브를 세우면 푸너스 쪽이 잘 보이고 저 눕히면 집이 내 부분이 잘 보입니다. 그러나 이 스캔에서는 담낭 경부와 담낭 간을 보기는 어려운 스캔입니다. 주로 담낭 체부하고 저부를 관찰하기 용이하고 그리고 담낭과 좌우 간협의 관계를 아는데 라이트 오브 코스탈 스캔이 유용합니다. 다음에는 라이트 롱기튜디널 스캔. 롱기 스캔은 우측 넉골 하인에서 중란 스캔 또는 사행 스캔에서 담낭 경부에서 저부까지 담낭의 장축상을 볼력하는 영상이 됩니다. 다음에는 트랜스버스 스캔입니다. 담낭의 중간 체부에서 위아래로 슬라이딩 해가 담낭 전체를 단축상으로 관찰합니다. 이 말은 이제 담낭의 중간 부분에서 바디의 중간 부분에서 부르부를 위로 올라가면 담낭 내 부분이 보이고 아래로 내려오면 담낭 경부가 관찰이 되죠. 이렇게 슬라이딩 하면서 담낭의 단축상을 관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담낭의 관찰에서 장축상만 관찰하게 되면 단축상에서 병에서 병변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병변이 있는데 장축에는 안 보이는데 단축에 관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 담도 초음파 검사법. 예, 담도죠. GB에서 나오는 시스틱 닥터가 이 코먼 헤파틱 닥터와 만나서 코먼 마일 닥터가 되고 나중에는 이 판크레아스 닥터 만들어서 코먼 아터페인스에서 두뇌의 세컨드 포션으로 드레인이 되겠습니다. 인트라파티 마일 닥터는 퍼스트 브랜치는 2mm 정도에 되고 세컨드 브랜치, 그리고 페리페럴 인트라파티 닥터는 1mm 이하로 아주 가늘게 되어 있습니다. 익스트라파티 마일 닥터는 프록시마 쪽에는 5mm, 디스탈은 6mm가 됩니다. 오륙이 됩니다만 그래서 보통 7mm 이하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럼 노인에서는 8mm, 콜레시스타토미 하고 나면 10mm까지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트라이바디 마일 닥터를 개척하는 다이메타 개척 부분은 우리가 심흑기 상태에서 이쪽에 포탈베인이 있고 포탈베인의 복측에 라이트 헤파티카들이 단축상 있고 그 위에 보이는 익스트라 파일 닥트 부분에서 여기서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맥과 평행하고 근위에서 근위 간의 단감 프록시멀 익스트라 파티 마일 닥트에서 이렇게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루틴 스캔법 6가지가 되겠습니다. 심하고 횡단 스캔, 그 다음에 라이트 서브코스탈 스캔,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캔, 라이트 안테리어 오블라이크 스캔, 그 다음에 라이트 롱지 스캔, 트랜스버스 스캔, 이 6가지가 됩니다. 이 모든 이제 스캔법은 컨벡스 프로브로 사용하고 환자의 체인은 슈파인 또는 라테랄 레프트 라테랄 데쿠피스, 그 왼쪽으로 눕히가 검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에피가스림 트랜스버스 스캔은 우리가 리버 엘렉트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에 따라가 주행하는 인트라파틱 마일 닥터를 관찰한 겁니다. 여기 포탈베인이고 이렇게 내측에 익스트라파틱 마일 닥터가 인트라파틱 마일 닥터가 딜라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예. 칼라 노플할 때 보시면 포탈베인에는 혈류가 보이지만 인트라파틱 마일 닥터는 헬류 신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라이트 서브코스탈 스캔입니다. 이 영상은 라이트 인트라파틱 마일 닥터, 레프트 인트라파틱 마일 닥터를 같이 보는 영상이죠. 여기 포탈 위인이고 양 인트라파틱 마일 닥터가 만나는 부분인데 딜라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칼라 도플 할 때 보시면
포탈 위에는 혈류가 보이지만 인트라 바일닥트는 혈류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음에는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캔입니다. 크루브를 리버 쪽에 올려서 오블라이 스캔하면 여기에 안테리어 인피리어, 여기 안테리어 슈페리어입니다. 여기에 배척에 인트라 파티 바일닥트가 보이고 요 인트라 파티는 딜라테이션 된 겁니다. 칼라 도플상에서 요 포탈 베인 내쪽에 인트라 바일닥트는 늘어나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라이트 안테리어 오블라이 스캔입니다. 크루를 좀 밑으로 내려와가 쭉 장축을 봅니다. 우문맥이 주문맥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방향으로 탐척제를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메인 포탈 벤의 복측에 거리 프록시마 이스트라파티 마일닥트를 관찰하고 내경을 측정합니다. 여기 포탈 벤, 여기 IVC, 여기 라이트 헤파티가트리, 여기 이제 다이메터를 측정합니다. 다음에는 라이트 롱기 스캔입니다. 이거는 이스트라이파티 마일닥트의 디지털 포션을 볼락합니다. 근이 간의 단간에서 쭉 탐척장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내려오면 췌장 튜브로 들어가는 디지털 이스트라이파티 마일닥트가 이 판크레아스 헤드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트랜스버스 스캔입니다. 트랜스버스 스캔은 이 판크레아스 안에 있는 CVD를 관찰하는 겁니다. 여기 판크레아스 헤드입니다. 여기 SMV죠. 위쪽에 있는 튜블라 스트럭처가 게스트로두오데나 아트리고 아래쪽에 배측에 있는 이 튜블라 스트럭처가 이 그 엔드 아트리. 그게 여기 그 게스트로두오데나 아트리가 위쪽 복제이고 요거는 그 CBD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췌장의 당간 초음파 검사였습니다. 췌장 초음파 검사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췌장 초음파 검사, 췌장에는 우리가 리트로페리토늄에 위치하는 오간이 있죠. 보통 룸바브 테이블의 1에서 2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모양이 조금 방향이 장축상의 방향이 오블라이크하고 그리고 레프트 업워드 스프린의 하일룸을 향해서 이렇게 위치합니다. 이렇게 신전합니다. 헤드는 운시네이터 포함 프로세스까지 포함해가 헤드를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헤드고 여기 내기고 운시네이터 프로세스 바디 테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린 다이메터는 13에서 15cm가 됩니다. 그러면 횡단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판크레아스의 헤드 부분, 넥 부분, 바디 부분, 테일 부분으로 이렇게 됩니다. 테일. 여기 스프레닉 베인, SMV 판크레아스 헤드입니다. 헤드 부분입니다. 다이메터는 AP 다이메터가 중요한데 바디의 AP 다이메터입니다. 2cm 미만이 되죠. 그리고 요거는 피닥트가 딜라테이션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 이제 IVC고 SMV 있죠. 여기 SMA입니다. 그래서 요걸 스프레닉 베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판크레아스 닥트는 바디에서 2mm 이하가 됩니다. 2mm 이상 3mm부터는 판크레아스 닥트 딜라테이션으로 간주합니다. 다음에는 판크레아스의 스캔법, 루틴 스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크레아스 스캔은 트랜스버스 스캔이 있고 롱지 스캔이 있고 레프트 인터코스탈 스캔이 있습니다. 요 스캔은 판크레아스의 테일을 볼락하는 디지털 테일을 볼락하는 스캔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컨벡스 프로브를 사용하고 환자는 슈파인 또는 라이트 라테랄 데쿠피스에서 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반자이 세미 시팅 포지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장관에 가스가 있거나 또는 트랜스버스 콜론이 있을 때는 이 컴프레션도 하고 또는 워터 인젝션해서 스토막에 물을 채워서 이 음량 차를 이용해서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파그레스의 스캔실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죠. 위에서부터 상부의 4분의 1만 이렇게 아올타에서 셀리아기 액시스 보이고 스프레닝 아트리, 코먼 헤파틱 아트리가 보입니다. 여기서 조금 내려오시면 스프레닉 베인이 보고 SMV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이 파그레 바디고 헤드고 이쪽은 테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그레 헤드를 보는 트랜스버스 스캔입니다. 파그레 헤드를 보면서 쭉 내려오면 파그레 헤드 부분이 보이고 여기에는 두 개의 튜블라 스트럭처가 중요합니다. 게스트로 도덴 아트리 CBD입니다. 됩니다. 그 헤드 부분 SMV 위쪽은 내기고 그 아래쪽은 운시네트 프로세스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황글의 테일을 보는 영상입니다. 프로브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SMV 스프레닝 빈, 요 스프레닝 아트리, 황글의 바디 테일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롱지 스캔인데 이렇게 SMV 레벨에서 롱지 스캔하면 판크레아스의 내각하고 운시네이트 프로세스 보이고 프로브를 조금 더 이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SMA가 보이고 우측이 복측이 판크레아스의 바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레프트 인터코스 스캔에서 스프린을 관찰하는 영상이 됩니다. 스프린을 관찰하죠. 그리고 스프린의 여기 하일룸 쪽에는 스프레니 베인하고 아트리가 보입니다. 베인이 좀 더 큽니다. 그리고 요걸 감싸고 있는 제코 구조물이 판크레아스의 디스탈 테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스프린 관찰입니다. 스프린은 좌상복부에 있는 인트라페르토니얼 오간입니다. 스캔법은 롱지 스캔하고 트랜스버스 스캔이 있습니다. 롱지 스캔은 레프트 인터코스탈 스캔에서 9번에서 11번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에서 관찰합니다. 장축상. 그 다음에는 트랜스버스 스캔을 보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슈파인 단축상을 보려고 하는데 스프린 단축상은 관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의 체인은 그 슈파인 포지션에서 라이트 라테랄 데쿠피스로 포지션하고 풀 인스퍼레이션을 해서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레프트 인터코스탈 스캔에서 스프린의 장축상을 봅니다. 이쪽이 업하고 로우 쪽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메터를 지게 됩니다. 다이메터는 장축의 길이는 정상은 11cm, 12cm 이상 되면 스프레노 메가리로 판정하게 됩니다. 스프레노 메가리의 원인은 가장 많은 것은 리버 시로스에 동반된 포탈 하이퍼텐션이 많고 그 다음에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 특히 라이사이트 하트 페일리어일 때는 스프레노 메가리가 잘 동반합니다. 그리고 비정맥이 혈전이 생기면 스프레인에 있는 메인이 SMV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스프레인 메가리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백혈병, 림포마, 미만성, 대장, 비장 전이에 있어 이 백면이 미만성으로 스프린에 침연될 때도 스프린 메가리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결핵이라든지 폐혈증, 감염성 조직구증, 에이즈 같을 때도 스프레노 메가리 생기고 선천성 질환은 헤레트리 스페로사이토시스 이거는 이제 적혈구가 마치 구상으로 보이죠. 동글동글한 거죠. 또는 스페로사이토시스 아이고 또는 이제 겸상 적혈구 빈혈 이럴 때는 이제 스프린에서 이 적혈구가 많이 파괴되기 때문에 스프린 메가리가 생깁니다. 그 외에 골수의 질환 뭐 굉장히 많습니다. 마일로 파이브로시스 또는 골수케아증 있을 때 스프레노메가리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프레노메가리는 여러 질환에 동반되는 비특이적인 소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은 10.3이 11cm 미만입니다만 스프레노메가 된다면 이 장축이 11보다 크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장축도 크지만 단축도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장축은 얼마큼 큰데 단축이 커져가 두 개를 합산해가
40 이상 되면 스플레노메갈리로 판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복부 초음파 지금까지 우리 상복부 초음파 그 간장 담낭 당간 췌장 비장 설명을 마쳤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 마치고 이어서 세 번째 시간 또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